Shut up and sit down.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쭈꾸미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즐길 수 있는 생활 낚시의 최고봉입니다. 100마리? 쉽죠. 300마리는 잡아야죠. 아주 초보자가 친구와 함께 쭈꾸미를 잡으러 갔다. 또는 여자친구나 어린이, 가족 동반으로 쭈꾸미 낚시를 가서 쭈꾸미를 잡게 해주고 싶을 때 일단 갖춰진 장비를 손에 쥐어주고 나서 꼭 알려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쭈꾸미 낚시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쭈꾸미 금어 기간이 해제가 되면 서해 대부분의 유어선들은 쭈꾸미 낚시 손님으로 만원살이죠.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수십 척, 아니 거의 수백 척의 유어선 낚싯배들이 쭈꾸미 낚시를 위해서 이렇게 떠있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물속에 있는 쭈꾸미 양도 엄청나고요. 이 쭈꾸미를 잡으려 나간 낚시인 수도 엄청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쭈꾸미 낚시의 매력이 뭘까요? 조그만 마치 외계인처럼 생긴 그 쭈꾸미를 낚는 그 아기자기한 재미? 아니면 겨우 내내 두고두고 먹을 반찬거리? 아니면 술안주거리? 친구들과 동료들과 선상에서 갓 낚은 쭈꾸미를 평상시엔 절대 맛볼 수 없는 선상 요리를 즐긴다거나 어떻든 쭈꾸미 낚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쭈꾸미에 대한 사랑이 솔직히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 비결만 몸에 익히면 아주 간단하게 다수하기 가능한 그런 낚시입니다만 처음으로 쭈꾸미 낚시를 접하시게 되면은 생소해서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무엇을 알아야 쭈꾸미를 잡을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낚시는 미끼를 물속에 투입을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물고기가 다가와서 미끼를 이렇게 건드리거나 아니면 물고 싹 달아나죠. 그런 게 낚싯대 끝에 이렇게 휘임새로 쭉 굴려가는 그런 시각적인 요소로 나타납니다만 근데 쭈꾸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채비 미끼를 내리고 가만 놔두면 물속에서 쭈꾸미가 확실히 다가와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몰라요. 왜 모르냐? 물고기처럼 입으로 쪼거나 물고 달아나는 게 아니라 그냥 슬그머니 덮치고 나서 가만히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그 내 채비, 내 미끼에 쭈꾸미가 올라탔다는 그 무게를 내 손으로 낚시인이 직접 손으로 그 무게감을 알아채야만 쭈꾸미를 낚을 수 있습니다. 그럼 쭈꾸미가 내 채비, 내 미끼에 올라탄 느낌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배를 타고 낚시 포인트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장님이 낚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다 돼 있는 이 채비를 물에 투하를 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봉돌이 달려있거나 아니면 다른 쭈꾸미용 미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베이트 릴이라면 클러치를 끊고 이렇게 생긴 스피닝 채비라면 베일을 열면 줄이 풀려나가죠. 이렇게 그냥 줄을 풀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줄이 풀려나가는 그 모습을 눈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풀려나가는 것을 보세요. 그럼 줄이 쫙 풀려나가다가 어느 순간 멈칫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몸돌이 물을 가라앉다가 바닥에 탁 닿는 그 순간이에요. 그럼 낚싯줄이 더 이상 안 풀리느냐? 그렇진 않아요. 쭉 풀려나가던 것이 잠깐 멈칫하고 나서 계속 풀려나갑니다. 그건 왜냐? 바닷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고 있어요. 또 바람이 불어서 배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멈칫하는 순간을 놓치면 줄이 계속 풀려나가서 언제 내 채비가 바닥에 닿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줄이 풀려나가는 과정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멈칫하는 순간이 왔다면 착 줄이 풀려나가는 걸 멈춰주세요. 스피닝 릴이라면 쭉 풀려나가던 줄을 베일을 닫아서 멈춰줍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줄을 조금 팽팽히 해줍니다. 릴을 한두 바퀴 감으면 좀 팽팽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낚싯대에 들고서
그냥 1m 정도 쭉 이렇게 들어줍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물속에서 바닥에 다 있던 이 봉돌이 쭉 올라가겠죠? 그때 내 채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쑥. 아, 내 채비, 내 미끼의 무게가 이 정도구나. 이거를 일단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쭉 올렸던 거를 천천히 내려줍니다. 천천히 내려주다 보면 어느 순간 쿵 하는 느낌이 손에 전해져요. 그게 바로 올라가 있던 봉돌이 천천히 내려가다가 바닥에 탁 닿는 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쿵 하는 느낌이 옵니다. 손에. 그랬다면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다음 세 번째 단계. 봉돌이 이렇게 바닥에 닿아있는 봉돌을 살짝 이렇게 팽팽하게 낚싯줄이 늘어지지 않게 팽팽하게 하면서 상상을 합니다. 내 미끼를 옆에 있는 쭈꾸미가 보고 지금 와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쯤 내 채비, 내 미끼를 쭈꾸미가 덮쳤을 것 같다. 그 상상을 한 3분, 4분쯤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낚싯대를 한 50cm 정도 쓱 치켜들어 보십시오. 그때 아까 맨 처음에 쭉 1m쯤 들었을 때 내 채비의 무게와 똑같다면 아직 쭈꾸미가 공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천천히 살짝 봉돌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쭈꾸미가 다가와서 덮친다. 3분 내지는 4분 또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50cm 정도 쓱 들어봅니다. 어라? 내 채비 무게보다 무거워. 바로 쭈꾸미입니다. 그냥 그때 슬슬 감아주시면 됩니다. 아, 물론 이때 낚시 방송이나 아니면 무슨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 후킹! 이런 방법 절대로 안 됩니다. 쭈꾸미는 물고기랑 달라요. 쭈꾸미는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무게를 느끼면서 그냥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감아만 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물에 떠오른 내 채비에 쭈꾸미가 붙어 있을 거예요. 쭈꾸미는 올라온 쭈꾸미는 바로 떼서 아이스박스나 물통에 넣어주세요.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채비를 물속에 투입을 합니다. 줄이 쫙 풀려나가죠? 멈칫하는 순간 그리고 똑같이 팽팽하게 해주고 상상의 나라를 펴다가 들어봐주고 무겁다면 쭈꾸미입니다. 아직 똑같다면 무게가 똑같다면 다시 한번 내려서 또 기다립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무거워졌다면 올리면 100% 쭈꾸미가 달려 있을 겁니다. 초집중 무게를 느끼고 감고 쭈꾸미 떼에서 집어넣고 이 일련의 과정을 빨리 하면 할수록 쭈꾸미의 조과는 늘어납니다. 근데 초보자는 빨리 할 수 없죠. 내 손에 그 무게 감각을 어떻게 빨리 익히느냐.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쭈꾸미 조과는 올라갑니다. 쭈꾸미 잘 낚는 분이 100마리 낚았다. 300마리 낚았다. 이게 이 손놀림의 속도 차이일 뿐이에요. 쭈꾸미 낚시는 그런 겁니다. 쭈꾸미 낚시는 첫째도 둘째도 내 손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봉돌이 바닥에 닿는 감각, 그 다음에 내 채비의 무게, 그리고 이 무게가 늘어나는 거, 그것만 알면 됩니다. 물고기 낚시처럼 입질을 눈으로 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손으로 내 팔로 느끼는 겁니다. 이제 낚시 방법을 알았으니 채비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 쭈꾸미 낚시는 전통적으로 애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애자가 뭔지 아시죠? 영어로는 인슐레이터. 쉽게 볼 수 있는 게 전봇대에 보면 이 사기로 만든 그 절연체가 있어요. 이게 예전엔 전부 흰색 사기로 만들었거든요. 요즘은 보시면 흰색이 많지 않죠. 이렇게 무슨 검은색이나 갈색으로 돼 있지만 똑같은 그 재질 사기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쭈꾸미 낚시의 미끼도 애자입니다. 대부분 다 하얀색이거나 야광입니다. 탁구공만한 동그랗고 여기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왜 흰색이 맞냐? 쭈꾸미가 유독 흰색을 좋아합니다. 쭈꾸미 먹이가 되는 소라나 아니면 이 조개의 껍데기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소라나 조개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덮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자도 다 흰색이 많아요. 요즘은 그냥 그런 전통적인 애자를 벗어나서 좀 더 특이하고 특별하게 생긴 그런 쭈꾸미용 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고리 위치가 아래가 아니라 위에 달려있다거나 동그란 탁구공 모양이 아니라 물방울형, 다이아몬드 모양, 길쭉한 거, 짧은 거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는 갈고리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쓱 들어올리면 안에 장치되어 있는 갈고리 바늘이 탁 튀어나오게 돼 있는 그런 애자도 있더군요. 아마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이유는 밑걸림을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쭈꾸미 포인트는 거기가 지는 펄밭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밑걸림이 특별히 많지는 않은 장소인데요. 뭐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암초나 굴껍데기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런 신형 애자를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걸리지 않을 테니까 방지가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쭈꾸미 낚시를 나가면 오로지 쭈꾸미만 잡는 게 아니라 가끔 갑오징어를 같이 낚시를 할 때가 있어요. 갑오징어는 그 애자보다는 다른 그 오징어 낚시 전용 애기나 스태에 훨씬 잘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게 결합이 된 새로운 채비가 쭈꾸미 낚시 겸 갑오징어용 채비로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봉돌과 애기, 태, 그다음에 애자 이게 적절히 결합이 되어 있는 복잡한 채비도 꽤 정착이 되어 있어요. 애기는 이렇게 스태 애기는 다 이런 거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갑오징어에 잘 듣는다라는 그런 색상도 꽤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렇게 이런 색상을 고추장색이라고 그러던데요. 이게 루어 낚시에서는 레드헤드죠. 머리만 빨간 그런 색상. 아니면 뭐 수박이라는 색깔도 있고요. 몸통이 녹색이고 머리만 빨간 거. 역시 그렇지만 기본은 쭈꾸미 낚시에서의 기본은 흰색, 그다음에 야광, 그다음에 빛을 반사하는 반짝이는 거. 이런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애기 같은 경우에도 아주 몇백 원밖에 안 하는 저렴한 애기, 뭐 왕눈이 애기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수중에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떠있게 이렇게 좀 조절을 많이 한 좀 고급스러운 스태 애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수평 애기의 경우는 가격이 한 3-4천원 개당 일본산 조금 유명 브랜드 거는 뭐 10,000원선 이렇게 갑니다. 낚시 현장에 가보면요, 이런 좀 욕심을 내셔서 이런 애기를 주렁주렁 몇 개씩 달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거는 솔직히 역효과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쭈꾸미 낚시는 손 감각으로 낚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애기나 무슨 애자를 여러 개를 달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각이 둔해져요. 오히려 알 수도 없고 애기를 뭐 많이 단다고 쭈꾸미가 한꺼번에 많이 잡히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쭈꾸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낚는 속도 빨리 느껴서 빨리 끄집어내서 내고 또 투입하고 이 속도를 얼마나 빨리 손쉽게 얼마나 손빠르게 재빠르게 하느냐가 조과를 가늠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조과는 늘어요. 쭈꾸미 낚시는 초간단 채비가 가장 좋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실질로 채비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낚싯줄 끝에 요 적으면 여기는 봉돌이 붙어 있습니다만 봉돌 대신에 여기다 이제 애자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애자를 부착만 하면 그걸로 완벽한 쭈꾸미 낚시 채비입니다. 그런데 요즘 변형된 갑오징어도 같이 겸하는 채비 이런 것은 이렇게 봉돌을 달거나 아니면 여기를 애자를 달고 그 옆에 T자 도래를 바로 위에 하나 부착을 해서 요 T자 도래에 이렇게 수평 애기를 하나 달아주면 쭈꾸미 낚시 채비의 완성입니다. 애자보다는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조금 복잡한 채비가 되겠죠. 근데 쭈꾸미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갑오징어도 낚아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 뼘 정도 또는 뭐 30cm 정도 위에 T자 도래를 하나 더 추가하고 여기에도 수평 애기를 하나 달아줍니다. 이런 채비가 되겠네요.
쭈꾸미는 100% 바닥에 채비가 다 있지 않으면 물질을 안아요. 물질 못해요. 바닥에만 왔다 갔다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갑오징어는 조금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미끼도 공격을 합니다. 물론 갑오징어 자체도 바닥에 붙어서 생활을 하지만 공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떠올라요. 그게 쭈꾸미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낚시터에 도착을 하면 선장님이 자 채비 내리세요 그러면 채비를 내립니다. 줄이 풀려나가는 과정을 계속 보다가 멈칫할 때 줄을 그만 풀리게 하고 좀 팽팽하게 한 다음에 슥 들었다가 놓습니다. 천천히 몸돌이 바닥에 쿵 하고 닿는 느낌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쭈꾸미가 덮칠 것이다. 3분쯤 4분쯤 있다가 슥 들어봅니다. 분명히 무거울 거예요. 쭈꾸미가 올라탄 겁니다. 그대로 감아 올리시면 됩니다. 끝. 이게 쭈꾸미 낚시입니다.